워싱턴에서 탄핵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호미의 핵폭탄급 진술을 위기의 트럼프 과연 탄핵으로 몰리게 될까. 어젯밤 미국 청문회 자리에서 호미 FBI 전 국장이 진술한 내용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전직 FBI 국장, 뭐 우리로 따지면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딴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스캔들 수사에 외압을 요구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코미 전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를 경질하며 말을 바꾸는 등 나와 FBI를 모욕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가 기록을 남겼다. 기록 남기길 잘했다 이거예요. FBI 국장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대신 대가를 얻으려고 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승희 위원님, 핵폭탄급 발언이 나왔어요. 코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 무엇입니까? 그 제임스 호미 전 FBI 국장은 사실 CIA 국장 10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FBI 코미 국장을 이제 불러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던 그 마이클 플린에 대한 그 러시아 내통 의미를 없었던 걸로 해라. 수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식의 용어로 충성 맹세를 요구한 거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불러서 그 최순실 그 수사하지 마. 우리 그 청와대 내 비서관 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예, 로얄티라고 분명히 나오고 충성을 요구를 이제 두 번이나 했고 그 자리에 사회인 뭐 쿠셔너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나와서 지금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중단 압력을 하는 것은 사법방해에 해당하고 예. 이것은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 있었던 일인가 어떻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입증하냐가 문제는 있지만 이 자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건 분명히 탄핵 사유죠. 코미의 증언과 코미의 메모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이 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코미의 메모 작성 과정을 몇 컷의 만화로 한번 출력물로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월 6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 코미 전 국장이 이 트럼프를 처음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기록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자기의 일기에 오바마 대통령 만날 때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1월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코미와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FBI 국장 계속하고 싶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는데 나는 충성을 원한다. 라고 뭔가 자리를 거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정직하게 대하겠다. 그리고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고위급 회의가 끝나고 다들 줄줄이 나갔는데 트럼프와 나만 남는 게 불안한지 세션스 법무장관과 사위 쿠셔너가 미적거렸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못 믿는 거예요. 참모들이. 저 대통령 단둘이 놔두면 안 되는데. 뭔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얼른 너네들 빨리 나가 있어라. 단둘이 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코미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당신이 이 일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이 일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참모들이 대통령이 보고할 게 있습니다. 라고 문을 벌컥 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문 닫고 빨리 나가. 라고 했다고까지 메모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일단 김무식 교수님. 네. 아니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다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밝혀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러시아 측에서 이른바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다양한 이메일 해킹이나 다양한 해킹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것들이 일단은 수사 과정 내에서는 일단 유죄인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이 트럼프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를 파헤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수사의 책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불러서 지금 이제 이 코미 국장의 증언을 믿는다면 너 이 수사를 중단하든지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 해서 실제로 해임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본 듯한 굉장히
쉽게 있을 수 있는 권력을 빙자한 해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그렇죠. 없다면 이렇게 외압을 가진 않았을 텐데라는 의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코미 증언이 나온 다음에 이 트럼프의 변호인 측에서는 코미 스스로도 트럼프는 범죄의 그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인정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낙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당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미는 그건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아직 당신이 수사 혐의자는 아니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확신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사 관심 사항인 러시아의 대선 스캔들과 관련됐을 때 트럼프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 국장을 해임했거나 국장에 강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사건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72년 워터게이트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한 직권 남용이나 강요가 훨씬 더 크죠. 될 것도 아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 선거사무실 도청을 하려다가 발각돼서 진행이 된 사건인데 그것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수사하려던 특수부 검사를 특수검사를 해임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서 이제 탄핵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의 유중성을 따져보면 이 사건이 훨씬 어떻게 더 큰 것이다. 큰 것이다. 그런데 진행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행 과정에서 과연 더 많은 사실들이 스모킹 것처럼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 아주 노골적인 사법방해라든지 예. 드러난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계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김범인 박사님,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두 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코미의 메모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이 딴 것도 아니라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그 스캔들 수사를 중지시키려는 외압을 가했다.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코미의 메모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 뭔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단계인데 지금 2단계 가기 전까지 1단계에서도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단계가 바로 이 사법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러시아 내통 사건 스캔들에 대한 명확한 혐의가 나오게 되면 코미 국장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나라의 탄핵 과정이랑 일치시켜보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왜 외압을 가했는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진사퇴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안정적인 그 퇴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탄핵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예. 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에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사실관계 근거에서 가야 되는데 탄핵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미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원에서 통과를 해야죠. 과반에. 그리고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치 않는 상황이라 아마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행방을 보는 데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미국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정도를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정도로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한미정상회담 전에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